저쪽으로 갔는데 저 새끼들이 이쪽으로 돌아서구나. 미유. 오늘은 한 30분 늦게 나왔는데도 아주 대낮입니다. 확실히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때문에 아주 시끄러 죽겠네. 아이 전만한 놈이 그냥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놈이. 아이 참. 거지 같은 놈다 보겠네. 아 부산대에서도 발끈했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새끼들아. 어? 우리가 뭘 져가지고 보내라고 그랬어? 이 새끼들 봐라. 이 쌍놈의 새끼들. 야 이거 무슨 찬데 이렇게 높으냐? 무슨 트럭인데 이렇게 높을까? 미제 트럭인가? 아, 뭐 쓰레기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이 없네.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머저리 같은 놈들이 빨리빨리 이것들 처리를, 사업 처리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라는 거야. 이것들도 좀 수상해.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워. 말로만 뭐 해가지고 저 기립다 하면서 이거 이재명 같은 놈 하나 처리를 못하고 문재인 같은 거 처리 못해. 조국이 처리 못해. 아무것도 하나 처리를 못하는 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여기까지. 그렇다고 경제가 뭐 좋아져? 그런 것도 없고. 야, 이거 완전히 저쪽하고 저 스리슬쩍 짬짬이 하면서 뭐 하는 것 같아? 이거 안 되겠어, 이거. 큰일 나갔어. 나라 뒤집어야지. 이거 그냥 놔뒀던 큰일 나갔어. 안 돼, 이거.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털어야 돼. 그냥 놔뒀던 나라 개판된다, 아주. 히터튼 이건 엄청 덥네요. 이재명이는 어디 특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치킨이나 까먹고 이기겠다. 야 오늘 좀 기사가 어떠냐? 아 봐서 알잖아요. 지금 시끄러 죽겠어요. 지금 막 저 헬리콥터비 내라고 하는 놈도 있고 뭐 아주 자작극이라는 놈도 있고 주의하세요. 편하냐? 아 그 편하죠. 그러면 편하지. 그 저거 해가지고 또 왜 그 내가 그랬잖아요. 부산대에서 그거 해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야 부산대에서 하면 새끼야. 어? 진짜 꼬매야 되잖아. 얘들은 나 알아서 안 꼬매고 그냥 다 저거 해주는데. 아이 새끼 그냥 몸에 스크린 낼 필요가 뭐 있어. 아 참 진짜 시끄러 죽겠다. 나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조용히 살 수가 없네. 어떻게 좀 아이씨. 아무튼 왜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요. 사고 왜 이렇게 사고를 쳐 돌아다니면서. 하루라도 그냥 사고 안 치는 날이 없어, 이 슈발. 아이, 이거, 진짜 상대이라고 모시고 싶지도 않다, 이 씨. 나 같아도 그냥 확 쑤시고 싶다, 이 씨. 아, 이거, 저건, 외제차가 아니라, 쌍용 트럭이네. 쌍용 트럭을 저렇게 올려놓으니까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되겠지만 아 크락션 소리 하나도 안 나요. 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 쌍놈 새끼들이 문제야. 정치하는 새끼들 이 개새끼들을 다 그냥 쌍을이 잡아가지고 아주 조져버려야 돼. 그냥 이게 목에 스크래치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 굴비역듯이 엮어가지고 다리 공구리 쳐가지고 저 혈액을 빠뜨려야 돼. 다 그냥 어느 놈 하나 열애시킬 필요가 없어. 다 300몇명이야? 300명이 지금 저 여의도에서 전학지원 국회의원 아니고도 이준석이 같은 놈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다 빠뜨려야 돼. 그냥 수장 인간같지도 않은 새끼들이야. 다 그냥 쓰레기 만도 못하는 새끼. 이 새끼들은 세상에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될 새끼들이야. 또 김무성이 이놈은 또 어? 아유 또 이거 지금 저 물갈이 한다고 지랄 예명을 떨고 있는데
아, 이 슬슬, 야, 저 주민들이 나를 원해? 그래가지고 뭐, 아, 국회의원을 나가야 된다고 뭐, 주민들이 원한다는 거야? 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또 있어. 아이. 이 육룡이 나르시 아니오, 이 새끼? 아이, 뭐,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 있어. 약 500m. 살이 분별이 안 돼, 이렇게? 구간입니다. 야, 너 이 새끼야, 너 새끼 아니지. 넌 마, 어? 이재명이,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따져. 지금 뭐, 부산을 완전히 너 홍호, 거시기 아래, 거시기, 어? 거시기 아래, 거시기로 알아뛰니까, 어? 부산대 의전을 거기, 어? 무슨 외상센터? 거기가 유명한 데인데 거기를 제껴놓고 니가 서울로 가? 이런 개망나니 같은 놈이 저지 지랄 예명을 떨어야 되는 방귀에 뭐 국회의원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랄 떨어? 야 이거 사람 새끼 아닙니다 이거.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에이, 이런 쓰레기가 저거 했어요? 당대표 했어? 그래가지고 저걸 갖고 날랐어? 직인을 갖고 날랐다는 거냐? 부산으로? 부산으로 해놔라. 부산에 당철이었나? 그러면 부산 당해가지고 전라도만 당철이냐? 니들도 당 하나 차려. 대구도 저 하나 차리고 부산도 하나 차리고 다 광주도 있는데 니들은 머저리같이 뭐 당 하나 없어. 아유 이 정치하는 놈들이 그래요. 아, 지금 나라가 개판인데 이재명이 하나 깽판 치는 걸 못 잡고 머저리 같은 것들이 아유 그리고 또 저거 이낙연이 봐 이 머저리 같은 놈이 그 나가서 체릴 능력도 안 되는데 이재명이 그렇다니까 야 기회다 야 저거 잠시 유보 그래서 어디든 궁뎅이 대고 비비려고 야 이런 놈이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낙연 이 애는 안 된다고 뭐 못해 돈이 있어? 뭐 돈도 없어. 가오도 없어 이건. 아유 씨. 딱 나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 나가가지고 뭐 온라인 당원을 뭐 2만 명을 모았다는 몇 명을 모았다는 큰 소리 꽝꽝 치고 있는데 이낙연이 이준석이 만도 못한 놈이야. 아유 머저리 부흥다 같은 놈. 아유 야 씨.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이낙연 저 이재명이한테. 재명이 그런가 병실에서 지금 있으면 비싸. 야, 지금 낙연이 어떻게 하고 있냐? 몰라요. 저, 대표님 저기 해가지고 칸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궁뎅이 뭉개고 있어요. 똥싼 바지 그냥 아주 똥도 못 닦고 그냥 막 그대로 그냥 막 뭉개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요. 그렇지. 걔네가 못 한다니까. 얼치기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아, 맨날 손에 들고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해도 그냥 다 따라오잖아. 아유, 머저리 같은. 걘 인간구실 못해. 끝장내 그냥 나도 된다고. 걔는 그냥 안 돼. 나한테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있어. 게임도 안 되지. 그런 게 뭘 대선을 한다고 뭐 나한테 댐비고 지랄이야. 걔는 어디 동네 반장도 못해 먹을 놈이야. 안 시켜주면. 내가 시켜줘야지 그래도 그나마 뭐 되지. 걘 동네 반장도 하기 힘들어. 깜이 그래.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야, 여기서 그러면 얼마, 한 보름은 있어야 되겠지? 2주 정도는? 2주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저거, 지금 저거, 국민들도 이게 저, 우리가 냄비 아니에요? 냄비 확 끓었다 확 짜지니까 지금 확 끓었는데 나가면 안 되죠. 끓는 물이 좀, 냄비가 식은 다음에 나가야 돼요. 냄비 식으려면 2주는 걸리겠죠. 그 전에 누가 한 터지면 되는데, 지금 연기리가 좀, 저거, 끓고 있나 봐요. 연기리, 저, 구속 기소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국이 이제 국이 재판 있거든요. 국이 재판 끝난 다음에, 저, 나갈 준비하세요. 국이 들어간 다음에. 에, 그러자, 그러면 2주는 그냥, 저거 네 메뉴 좀 잘 짜라 인마 맨날 치킨만 먹으니까 힘들어 죽겠어 좀 번갈아가면서 짜 2주 동안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 병원밥 먹게 생겼냐 병원밥은 마음에 안 좋아 성이 안 짜니까 네가 잘 저 식단 잘 짜봐 2주 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저 비싼 거 위주로 감 나가는 거 위주로 먹자고 보신탕도 한 그릇 때리면 좋은데 보신탕은 여기 병원에 들어올 수 있냐 보신탕이
도마로 해가지고 아이씨 도마고기로다 해서 이렇게 쌈 된장 이렇게 해가지고 싹 먹으면 맛있는데 거기다 소주까지 한 잔. 아이 혜경이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 야 가급적이면 걔는 오지 말라 그래라. 얼굴이 확 들어오네.